안녕하세요. 오늘은 쭈꾸미 볶음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손질된 냉동 쭈꾸미를 구매하였고요. 이게 거품이 나기 때문에 물에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씻기 전에 밀가루를 뿌려서 조물조물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참 좋습니다. 소금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소금을 넣었을 때는 소금기가 없게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셔야 합니다. 밀가루를 사용하면은 이 빨판에 있는 잔여물들과 쭈꾸미 머리 안에 있는 내장들, 구석구석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이렇게 두세 번 헹궈주세요. 역시 재료 손질하는 게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죠? 쭈꾸미의 이 수분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쭈꾸미 볶음을 집에서 만들면 물이 많이 생기는데요. 팬에, 냄비 안에 쭈꾸미를 넣고 미림 두 숟가락 넣고 뚜껑을 덮어서 1분 30초간 쪄주겠습니다. 여기에 물을 많이 넣고서는 끓이면 안 됩니다. 물을 넣지 않고 미림만 두 숟가락 넣었습니다. 그 다음 물기를 쫙 빼주시고요. 쭈꾸미 안에서 이렇게 수분이 많이 나옵니다. 한김 식혀주시고요. 그동안 야채를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이 딱딱하니까 잘 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양파랑 대파만 사용하셔도 맛있습니다. 칼질이 아주 어설프네요. 대파도 어슷썰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근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당근을 쓰실 때는 아주 얇게 썰어주시면 잘 익습니다. 이렇게 야채 준비 끝. 소스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기름을 만들어 놨는데요. 한 숟가락 넣었고요. 간마늘 1. 저는 마늘을 좋아해서 조금 많이 넣었네요. 고춧가루 3숟가락, 설탕 하나,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실수를 했는데 생강 가루로 넣으셔야 됩니다. 자, 간생강 넣으시면 안 돼요. 굴소스 하나, 물엿 2개. 소스 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강 가루로 넣어주세요. 버터를 두르고 양파를 먼저 카라멜라이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양파의 아삭한 식감을 원하시면 굳이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쭈꾸미랑 함께 소스와 함께 볶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참 요리법은 다양한데요. 요리하는 사람마다 같은 음식을 하더라도 정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불을 끈 상태입니다. 불을 끈 상태로 쭈꾸미를 넣고 전분가루 하나만 넣어서 이렇게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불을 켜고 빠르게 볶아줍니다. 2분 동안 볶아주세요. 아까 전분가루 넣는 거 보셨죠? 이게 또 하나의 비법입니다. 물기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참기름 하나 두르고 이제 맛있게 쭈꾸미 볶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